호주 시드니에서 자란 모건은 크리스와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완전 절친한 사이였는데요. 뭐, 비록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각각 다른 대학으로 가게 되면서 떨어져 지냈지만 지속적으로 둘은 연락을 하면서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2009년 모건은 공부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헉슬리 마린이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이때 모건은 진이라는 친구와 함께 살면서 정말 회사에 모든 걸 바쳤어요. 진짜 일과 집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리고 한해 또한 그의 노력을 알았는지 점점 모건의 회사는 잘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건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노력도 있었겠지만 모건의 잘생긴 외모도 한몫했습니다. 옆에 모건 사진을 보시면 아주 그냥 잘생겼잖아요. 일도 인정받고 내 외모도 인정받고 돈도 들어오고 여자도 들어오고 다잘 되네. 모건은 동네 여자들로부터 엄청 인기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이때 여자친구도 있었어요. 4년 사귄 여자친구 제시카. 그런데 진짜 엄청 사귀었다 헤어졌다 사귀었다 헤어졌다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서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이기도 했겠죠. 제시카와 모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모건의 절친 크리스가 약혼을 발표하기 직전 2013년에 둘은 헤어집니다. 이제 진짜 너랑은 끝이야. 그러니까 모건 솔로가 된 거예요. 아, 곧 있으면 내 친구 크리스의 약혼식인데, 약혼식 끝나면 파티를 할 거고, 그 파티에 크리스의 여자친구의 친구들, 여자애들이 많이 오겠지? 아싸, 어차피 나 솔로도 된겸 그날 엄청 재밌게 놀아야지. 크리스의 약혼 파티만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8일 절친 크리스의 약혼식은 성대하게 이뤄졌고, 그날 저녁 크리스와 약혼자가 모건을 집 앞에 내려주는 것으로 파티는 끝났습니다. 이날 파티에서 모건이 술을 진짜 엄청 마신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 크리스가 집 앞에 내려주면서, 야, 모건, 너 많이 취했으니까 딴 데로 새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 이러고 내려준 거예요. 하지만 모건은 절친 크리스의 말을 어기고 집 안이 아닌 집 근처 술집으로 가 술을 더 마셨습니다. 꽐라 상태인데 거기에서 술을 더. 그렇게 새벽 1시 30분경 완전 만취한 모건은 비틀거리면서 술집을 나와 집 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이지마트에 들려요. 마트. 그 마트에서 모건은 현금 인출기로 가서 돈을 뽑습니다. 자기 뒤에서 곱슬곱슬한 붉은 머리에 안경을 쓴 소시오패스 남자가 자기를 주시하며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말이죠. 모건 뒤에서 몰래 졸졸 쫓아다니며 스토킹하던 이 남자의 이름은 다니엘. 다니엘은, 와, 쟤 진짜 잘생겼네. 모건의 얼굴을 감상하면서 몰래 그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를 몰랐던 모건은 마트 건물을 빠져나온 후 자기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집 현관문 앞에까지 딱 섰어요. 당연히 이때까지도 모건 뒤에는 다니엘이 함께였습니다. 아, 열쇠가 어딨더라? 아, 여깄네. 겨우 문을 연 모건은 잠자고 있었던 룸메이트 진의 방을 지나서 자신의 방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습니다. 너무 취한 나머지 현관문도 잠그지 않고 현관문을 열어둔 채로 자기 방으로 가 침대에서 바로 잠이 든 거예요. 모건을 노리고 졸졸 쫓아다닌 다니엘에게는 아싸, 완전 횡재수. 현관문이 열려 있다는 걸 눈치챈 다니엘은 집으로 몰래 들어가 모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자기 여기서 자고 있네? 여기가 우리 자기 방이구나. 모건이 곤히 잠든 것을 본 다니엘은 운이 좋다고 생각하며 킥킥 웃었습니다. 아, 우리 자기 나한테 덮치라고 지금 누워서 이러고 있는 거야?
다니엘은 자고 있는 모건의 셔츠를 벗기고 바지를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도 모건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너무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누가 옷을 벗기는지 뭐 어떤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옷을 다 벗기고 뭐 하겠습니까? 이 다니엘이 이제 그 모건의 중요 급소를 막 만지고 난리치기 시작하니 그 느낌이 이상하니까 눈을 뜬 겁니다. 아이씨 뭐야 하면서 눈을 딱 떴더니 모르는 남자가 내 위에서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놀래요. 아이씨 이 새끼 뭐야, 너 어떻게 들어왔어, 너 뭐야, 너 미친 새끼야, 너 뭐야 삐삐삐삐삐. 놀래가지고 욕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흥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왜 그래, 자기가 들어오라고 문 열어준 거였잖아. 이상한 말을 하면서 흥분한 다니엘이 바로 늘 가지고 있었던 칼로 모건의 목과 등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모건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손 어깨에 깊은 상처를 입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미친 사람을 이기겠어요. 결국 다니엘의 칼끝이 모건의 두개골에 박혔고 두개골에 박힌 칼끝이 부러지기 전까지 다니엘은 모건을 28번이나 찔러댔습니다. 모건이 조용해지자 다니엘은 모건의 전화기와 범행 무기를 가방에 넣고 그 집을 나와 도망갔습니다. 다니엘이 떠난 후 모건은 진짜 가까스로 그 얕은 생명줄을 잡고 있었어요. 작게나마 숨이 붙어 있었던 모건은 룸메이트 진의 방문 앞까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몸을 끌고 갔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하지만 진의 방문 앞에서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방문에 부딪히면서 쾅! 큰 소리가 나니 진이 자다가 그 소리에 깬 거예요. 오씨 뭐야 하면서 문을 열고 나가보니 문 바로 앞에 피범벅이 된 모건이. 그렇게 구조대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28번이나 찔린 모건을 구할 순 없었어요. 맨 처음에 출동한 경찰은 아, 질투심이 많았다는 모건의 전 여자친구 제시카가 여자 문제로 모건과 다투다가 죽였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 신문이나 모든 잡지에도 이 전 여자친구 제시카가 범인인 것 마냥 되게 많이 보도가 됐었다고 해요. 그런데 제시카 아니잖아요.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 마냥 다 내보낸 거예요. 이때 제시카, 전 남자친구인 모건이 죽었다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자기가 막 죽였다고 보도가 되니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을까. 어떻게 보면 2차 피해자를 또 만든 거죠. 경찰의 모든 수사 초점은 제시카를 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범인이었던 다니엘은 용의선상에 오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제시카 제시카 하니까 자기 나름 뭐 짜증이 났던 건지 갑자기 다니엘이 경찰서로 온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모건이 죽기 전에 대화를 나눴었어요. 그날 저랑 모건 오크스 호텔에서 처음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잘 맞더라고요. 갑자기 모건이 저한테 자기 집에서 2차로 같이 성관계 가지자고 하길래 나쁘지 않아서 알겠다고 했죠. 모건이 저랑 성관계 하고 싶어서 날 자기 집안으로 초대해 같이 갔었어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에 경찰이 처음에 당황을 한 거예요. 그러면 모건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다니엘 이 남자라는 건데 둘 다 남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건의 전 여자친구 제시카 여자, 그 전전 여자친구도 여자. 모건은 전혀 동성애 성향이 없는데 이 모건의 친구들도 다 하나같이 걔 여자 엄청 좋아하는 애예요. 그날 내 약혼 파티에서도 여자 번호 막 따고 작업하고 했던 애인데 걔가 무슨 남자랑 성관계를 가지자고 하고 집으로 끌어들이고 합니까? 절대 그거 아닙니다 라고 다 얘기하는데
다니엘은 모건이 자기와 성관계를 가지고 싶어 했다. 그래서 집안으로 초대했다고. 우선 경찰은 다니엘의 말대로 처음 두 사람이 만났다는 오크스 호텔의 CCTV를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그 CCTV 안에 모건이 완전히 꽐라가 돼서 맨발로 걸어 다니고 있고, 그런 모건 뒤를 이 다니엘이 졸졸 따라다니고 있네. CCTV 속의 모건은 다니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지 인식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니엘의 말과는 다르네. 다니엘의 모든 말은 신빙성이 없구나 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경찰은 바로 다니엘을 구금했고 그의 집을 수색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경찰은 다니엘이 살인사건이 있던 날 밤에 가지고 있던 배낭을 발견합니다. 지금 여 아래에 이제 다니엘 사진을 보시면 배낭을 메고 있잖아요. 이 배낭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방 안에서 모건의 피가, 반대로 모건의 음경에서 다니엘의 DNA가, 모건의 방 문에서 다니엘의 지문이, 이건 뭐 빼박이죠. 100% 네가 범인이구나. 이 모든 증거가 다니엘에게 불리하게 쌓이면서 경찰은 그를 체포했고 성폭행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후회하는 기색 전혀 없었어요. 옆에 사진 보세요. 오히려 다니엘은 제가 죽인 거 아니에요. 사실 저와 모건 둘이 성관계 딱 가지려고 하는데 누군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저랑 모건을 공격했어요. 저는 도망쳤고 모건은 못 도망쳐서 이렇게 된 거예요. 마지막까지 거짓말. 모든 증거들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진 법원 재판. 하지만 이 과정에서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니엘이 모건을 28번이나 찔러 잔혹하게 죽이고 나서 겨우 일주일 만에 똑같이 호주 뉴트럴베이에서 또 다른 두 남자를 스토킹한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아니, 모건도 마트에 돈 뽑으러 갔다가 다니엘이 모건을 보게 됐고, 그때부터 뒤따라가서 성폭행 하려다가 못하니까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냥 마트 갔는데 잘생겼어. 뒤따라가서 바로 성폭행. 안 되네. 죽어 그럼. 그렇게 죽이고 바로 다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또 잘생긴 남자가 있네. 또 쫓아가서 스토킹. 또 성폭행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면 또 죽이는 거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냥 물건 마냥. 아, 나 저거 가지고 싶어. 못 가져? 그럼 죽여버려. 완전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감정이 없는 거죠. 배심원들은 다니엘이 2015년 3월 모건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렸고, 결론적으로 다니엘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런 놈이 30년 살고 나왔다고 해서 다시 이런 짓 안 할까요? 30년 후에 다시 자기 스타일 남자를 만났다며 스토킹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안 되니까 죽이고 하면 어떡해요? 여기서 참 황당한 건 모든 언론이나 경찰의 조사가 전 여자친구인 제시카를 향하니까 다니엘이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와서 자기가 범인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까요? 자기의 이런 말 때문에 덜미가 잡혀 체포됐잖아요. 언론이나 경찰의 관심을 받고 싶었던 걸까요? 내가 죽였는데 왜 자꾸 제시카 저 기집애가 죽인 것처럼 나오고 저 기집애한테만 사람들이, 경찰들이 집중해. 내가 죽였는데. 아씨, 안되겠다. 내가 그냥 경찰서로 가서 얘기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걸까? 사상이 이상하죠. 그래서 오늘은 호주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